5일차 메이플랜드에서 그가 일어납니다. 그는 1월 1일 떡만둣국을 먹습니다. 내가 맛있게 안 좋아하는 김치 같아. 먹는 모습입니다. 냠냠. 43렙 40% 나의 사냥. 그의 사냥이 시작됩니다. 근데 살아남 1시간 남들이 20분 안 만에 44렙을 달성합니다. 1시간 50분 만에 45렙에 달성합니다. 텔레포트를 찍으면서 AMP 소모와 거리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붉은 채찍을 끼고 사냥을 합니다. 붉은 채찍은 마력이 오르지 않습니다. 노란색 우산을 끼는 것보다 어차피 원킬이 나기 때문에 이동 속도 15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아이템을 먹고 있습니다. 아니, 뭔가 나오지도 하지만 크리스탈 완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3시간 30분 만에 46렙에 달성합니다. 41%까지 달성합니다. 하지만 점검에 들어갑니다. 그는 나무팽이와 12만 월비 줘서 표창을 나쁜 사람 많잖아. 팔아줍니다. 12만 메소에 팔아주었습니다. 메이플랜드 몬스터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 제작자 영웅 아란이 있었습니다. 카트라이더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송을 많이 하더군요. 아, 누구야 또 개소리 매. 아키에이지 수억대를 투자한 랭킹 1위 하데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다리다 지쳐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나무팽이가 그대로 돌아와 있습니다. 40분간의 여정이 돌아왔습니다. 운영자에게 롤백 보상을 받아주었습니다. 같이 하려는 게 매소도 소량 15분을 좋아해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왜 15분을 하는 거지? 오늘의 8시간 수익을 보겠습니다. 얻는 것과 잃은 것은 표에 적었으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익 285만 1423매소. 지출 112만 2800매소. 오늘의 순이익 172만 8623매소입니다. 시간당 17만 2000매소를 벌고 있네요. 메이플랜드 플레이타임 총 41시간 30분. 먼치의 삶 5일차가 마무리됩니다. 감사합니다.